자, 목표로서 가치가 상실되면 바로 바뀌어야 돼요. 환경이 바뀌면 그 목표가 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목표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든 참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적용 곤란이죠. 유동적인 환경에서는 엠보하기가 어렵죠. 또 하나, 관료제 조직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료제 조직은 누가 정해요? 그 목표를. 상위 관리자가 수간호사가 정해서 하위 간호사한테 던져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MBO는 구성원이 정한 목표고 수간호사는 피드백을 하는 거죠. 구성원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그렇죠? 피드백하는 거기 때문에 관료제 성향이 있는 조직에서는 MBO 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서 간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한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보세요. 제가 수간호사예요. 아니, 제가 간호부장이에요. 그럼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앉아계신 분들이 수간호사라고 하면 여러 개 부서의 수간호사님에게 제가 MBO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12개월쯤 되면 업무 고과와 연결이 된다 그랬죠. 성과와. 업무 고과는 업무를 얼마나 잘 했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경쟁이 돼버려. 부서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부서 간의 지나친 경쟁을 초래해서 오히려 조직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너무 지나치게 경쟁 모드로 바뀌다 보면. 그다음에 상급 관리자의 지속적 능력 개발 저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은요. 이 문장만 갖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장점에 보시면 지금도 바로 책을 보면서 아까 상급 관리자가 능력이 개발된다 그랬는데 제일 밑에 그게 써 있었죠. 근데 또 단점에는 상급자의 능력 개발 저해. 그래서 이거는 문장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간호관리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실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을 거예요. 뭐 작년 문제든 올해 문제든 한번 풀어보셨을 거고요. 3개월 공부하시고 푸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3개월 공부했으니까 내가 더 맞을 것 같다. 더 틀릴 것 같다. 어떨 것 같으세요? 더 틀리세요. 3개월 공부했는데 더 틀리세요. 왜 그럴까요? 안 해왔어요. 이해만 하고 끝났어요. 그죠? 아, 그렇지, 그렇지. 안 해오고 그냥, 그래, 그래. 해놓고는 이게 막 이게 내 것이 안 된 상황에서 이해만 끝나면 더 혼돈이 와요. 그래서 더 틀리세요. 처음에 공부했을 때 풀었던 것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서 원장님하고 상담도 하시고 데스크에서 상담하셨을 때 최소 두 번은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들을 하셨을 거예요. 한번 기본으로 저랑 실강을 들으시고 아니면 혼자 일단 기본 3개월을 듣고 그 다음에 혼자서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또 여기에 두 번으로 앉아계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두 번째 앉아계신 선생님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분명히 장점에는 상급 관리자가 능력이 개발된다 그러는데 단점에는 떨어진다네? 어떤 게 맞아요?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런데 뭐냐면 자 여기서 말한 자 MBO를 아까 하면 상급 관리자 능력이 개발한다는 거는 부 아래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주기적으로 그 간호사들을 보면서 팔로우하면서 의사소통하고 경청하고 뭐 격려도 해주고 하면서 해야 되니까 관리자로서의 능력은 키워져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면 제가 수간호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매니지하고 있는 간호사라 그러면 각 간호사들이 1년 동안 한 고급 이 MBO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뛰어나요. 너무 뛰어나서 아웃풋들이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들의 아웃풋이 결국 내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피드백을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의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하면 그게 내 거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처럼 논문을 썼거나 그 다음에 매뉴얼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제출물이 뭐냐면 논문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만들어서 거기에다 써요. 몇 페이지 책을 만들었고 이 돈은 얼마가 들었고 그죠? 그거를 다 해서 책 한 부랑 매뉴얼 책 한 부랑 해서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을 내요. 그래서 논문 그 다음에 약품 매뉴얼, 장비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제출하면 수선생님이 그거를 취합을 하죠. 그러면 10명의 간호사를 매뉴얼 하면 10명의 간호사에 나와